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안에서 연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연불이 뭐야?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 행심반 이거를 연불이라고 해요. 와우. 잘하죠? 선생님은 금강경, 반야심경 이런 거 다 외워요. 어렸을 때 스님이었거든요. 어떻게 어렸을 때 스님입니까? 유튜브 보세요. 거기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스님 썰이 있으니까. 여름 성경학교 뭔지 알지? 그것처럼 동자승 캠프라는 게 있어, 불교에. 그 불교 여름 성경학교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면 돼. 엄마가 맨날 거의 머리 깎아서 보냈어. 반야심경 못 외우면은 죽비라고 해요. 그 스님들 쓰는 막대기 있거든? 그걸로 두드려 맞아요. 강제로 외웠습니다.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